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비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키운 김장 재료들인 김장배추, 무, 쪽파, 그리고 갓의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특히 변덕스러워서 작물 재배가 쉽지 않았는데요. 각 작물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세요. 오늘은 10월 15일 포승읍 승학동길에 있는 꿈과 희망농장 김한기 대표님네 배추밭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녹균병이 걸려가지고 배추 1차 방제를 했는데요. 어떻게 좋아졌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가 녹균병이지? 어? 얘는 또, 이 안에까지 녹균병이 왔네? 뭐 녹균병인가? 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병이? 응? 이거 지금, 소담농원 내 배추인데. 심하네요. 소담농원 내 게, 지금 제일 심하고, 이쪽엔 설왕댕이 거. 설왕댕이 거, 소담농원 거. 그 다음 저쪽에, 지금 이제, 호립농장 거까지, 다 이렇게 좀 심한 편이네요. 심한 편이고, 제 거도 조금,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방제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네, 2차 방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균병. 이거 이렇게 지금, 녹균병이,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녹균병입니다. 소담농원 내 배추, 지금 녹균병, 이렇게 싹 있는데요. 이런 걸다 따줬어야 되는데, 아직 안 따줬더니, 2차 방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쪽파는, 오! 저 무가 무 보실래요? 무 어우 여기 아 쪽파가 김장 때 쓰려고 심었는데 와 너무 자랐네. 너무 자랐어. 이게 지금 가물어 가지고 오늘 비가 왔지만 그동안 가물어 가지고 웃자라서 우애가 탔네요. 그죠? 얘는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먼저 뽑아서 먹어야 되나? 김장 때쓸 무. 와, 무 장난 아니죠? 이거 무, 이거 시골 연구소 거랑 제 거랑 두 사람이 쓰려고 제가 심은 건데, 와, 김장하고, 깍두기하고, 동치미하고, 다할수 있겠습니다. 우와, 네네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우, 여기 풀 하나 난 거는, 너는 뽑아줄게. 넌 뽑아줄게, 풀. 이런 풀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뿔을 뽑아줘도 어머머 갓도 얘네들 너무 많이 자란 거 아니야? 김장 때쓸 건데 벌써 이렇게 자라버리면 어떡해? 큰일 났네. 얘안 되는데 이거. 어머머머머. 아니 무가 세상에 웬일이야? 응? 무는 안 보이는데 어머머 무 보이기도 보이네. 어?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세상에 무 보이죠? 여기 무 보이죠? 어머머머 웬일이니? 어머 물좀 있으면 이제 솎아줘야 되겠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네 번째부터. 얘는 왜 이러냐? 아직 원초적으로 이것들이 지금 배추 모종을 심고 나서 1차, 2차까지
추비를 줬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녹음병이 와서 1차 방지했고 오늘 다시 2차 녹음병 치료를 위해서 녹음병 약하고 진딧물 약까지 함께 섞어서 지금 연면 시비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장무 솎고 또 알타리무 뽑으러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죠. 내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려고 잠깐 여기 차 좀 세워놓고 지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김한기 대표님 내 배추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 제 거 지난번에 녹임병하고 걸렸었는데 한번 가다 볼게요. 제 거 배추 제 거 배추 지난번에 녹임병 약 치다가 약 다 쏟는 바람에 다 치다 말았는데요. 요 앞에 침대는 그래도 괜찮네요. 침대는 네. 배추가 속이 배추가 네네네 배추가 속이 차기 시작합니다. 배추가 속이 찼어요. 배추가 속이 찼네. 때가 되니까 배추가 또 속이 다 차는구나. 저쪽에 지금 시골연구소 호립농장 그 다음에 여기 사랑댕이 농장 여기 소담농원 이게 제 건데 5개짜리 이거는 예 이거는 저기 뭐야 여기 김한기 대표님 내 거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게 제 겁니다. 제 것도 속이 찼습니다. 속이 이대로만 잘 자라면 김장하는 데는 문제 없겠네요. 네 이런 거 지금 녹음병이야. 뿌린다고 뿌렸는데 약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뿌리다가 약을 다 쏟아가지고 뿌리다 말았거든요. 다시 이따 저녁 때 오든지 와서 오후에 오든지 해서 약을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뿌리다 말아서 집에 녹음병 치료 그래도 해줘야 그쵸? 녹음병 치료 해줘야 속이 알 수가 없으니까 뿌리다 말아가지고 여기 그대로 있네요. 아주 이파리 좀 따줘야 되는데 안 따줘가지고 김만기 대표님은요 제거 무 너무너무 잘 됐네. 일단 요거부터 이쪽에 약을 못 뿌렸잖아요. 못 뿌렸더니 역시나 약을 못 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좀 약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장난 아니네. 여긴 뭐 다 난리 났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오늘 김한기 대표님의 배추 했고요. 가시 너무 잘 자랐어. 가시 이거 지금 가시 너무 잘 자랐어. 이거 김장 때까지 못 놔둘 것 같아요. 그죠? 김장 때까지 놔두지 못할 것 같은데 요거 무 이거는 무 지난번에 솎아준다고 다 솎아줬는데 어머 내 것도 솎을 게 있네. 아직 남았네. 어머 너 왜 내 것도 섞을 게 남았네. 지난번에 하나씩 다 섞고 하나씩 남겨놨는데 그네마 또 났네. 섞어줘야 되겠네 얘네들. 어머 너네들 왜 거기 붙어있니. 아이고 어머 지난번에 하나만 놔두고 하나만 놔두고 다 섞어줬던 것 같은데. 여기 얘네들은 진짜 굉장히 크죠. 보이시나? 얘네들 무가 굉장히 크죠? 무가 이만해. 굉장히 큽니다. 무가 이렇게 커요. 그죠? 굉장히 크죠?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하나씩 남아있는 데는 그나마 좀 컸는데 두 개씩 있는 데는 좀 덜 자라긴 덜 자랐네. 다 하나씩 남겨놓고 내가 섞는다고 섞었는데 왜 남았지? 왜 남았을까? 너도 섞어줘.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우 진짜 많이 커다 많이 컸어. 오, 응 많이 컸어요. 아 이거 뽑아주고 무가 아우 진짜 많이 컸어요. 응? 아주 긴장 뭐 충분히 하고 남겠네. 인심 쏠 수 있겠네. 김장 무를 내가 다 심어보다니. 아 진짜 아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아요? 김장 무 오늘 진짜 아우 무가 상당히 잘 자랐네요. 응? 넌 이리 나와. 딴탄들 다른 무 자르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와. 아, 야 진짜 무가 상당합니다. 쫙쫙 아우 기분 너무 좋네. 진짜 얘네들은 야 무가 와 응? 무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장난이 아니다 무가 진짜. 아. 응? 무가 아주 너무 크죠. 무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아. 쪽파가 지난번에 쫙 저쪽에 뽑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죠. 요거는 지금 예, 뽑아가지고 예, 사돈 내보낼 건데요. 아, 사돈이 지금 베트남 가셔가지고 뭐 할 수 없지 뭐. 갔다 오시면 뽑아서 보내게 돼야 돼. 뭐. 지난번에 요만큼. 지난번에 요만큼 뽑아갔는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나머지 요건 뽑아가지고 예, 사돈 내보내드려야 되는데 베트남 가셨으니까 갔다 오시면 되는 걸로. 아 배추가 무릎병이 왔던 것 같은데 무릎병이 다시 한번 네 오늘 배추밭에서 아주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고 요 상태로만 그대로 자라주면 저 예, 김장하는 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여기 포승읍 승학동길에 있는 꿈과 희망농장 김한기 대표님네 고구마밭에 고구마 캐러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죠. 내가 심은 배추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차 잠깐 스톱해서 내가 심은 배추 잘 자라고 있는지 네 한번 들여다보려고 잠깐 영상 켰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네 맨 가장자리 시골연구소 김학수 대표님 내 거, 여기는 홀임농장 네 홍일령 대표 거, 여기는 서랑댕이 네, 김정숙 대표, 여기 소담농원, 네. 이상군 대표, 네, 이거는 내 거. 뭐 내가 심은 거. 네. 아주 속이, 속이. 작년에 속이 안 차서 아주 걱정했는데, 올해는 단단하게 속이 차고 있습니다. 아하. 잘 차고 있네요. 잘 차고 있습니다. 녹균병 약 치다가 말았는데, 그냥. 더 이상 안 쳐도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약 안 치고 그대로 그냥 남는 것만 먹고 예 얘는 좀 따줘야 되겠다. 보면 네 그런대로 그래도 현재까지는 네 잘 자라고 있죠. 네. 녹균병 이렇게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배추 속이 만져보니까 네. 자 이제 이런 거는 좀 잔데 그래도 속이 차기 시작하네요. 차기 때문에 이래도 이대로 그냥 김장 할 건 되고 좀 사돈 내주고 여동생 내주고 올케 내주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김장, 올해는 김장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네 이렇게 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쪽파 이거는 네 소담농원 쪽파 제 건 저쪽에. 이거 왜 안 뽑지? 쪽파김치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김장하기에는 너무 커버리죠? 김장하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가시. 무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 이거는 김장, 충분히 김장하겠습니다. 무, 나머지, 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김장 쓰고 남은 거는 네, 무말랭이 올해 무말랭이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 무는 현재까지는 아직 시간 맞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청김치도 좀 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무청김치 담아봐야 될 것 같고 쪽파 요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내서 뽑아서 사돈 내 보낼 거. 네, 사돈 내 보낼 쪽파. 지금, 네. 너무 잘 자랐어. 이거 끝에가 막 말라버리네. 뽑아서 이거 보내고, 총각김치 할 때 좀 쓰고. 전부 다 이쪽에 잘 자라고 있는 꿈과 희망 농장 김한기 대표님 네 배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늘 거. 이 상태로 하면 충분히 긴장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 포승읍 승학동길 배추밭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승읍 승학동길에 있는 꿈과 희망 농장 김한기 대표님 네 배추밭입니다. 네, 저 끝에부터 우리 사이버 연구의 회원들 한 구랑씩 이렇게 심어왔고요. 여기는 다 우리 김한기 대표님 내 건데요. 아주 배추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속도 꽉꽉 들어차서 김장, 충분히 김장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거를 키워내다니 대단합니다. 김장 배추하고 무하고, 네, 저기 갓하고 쪽파하고, 네.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단단하게 이거 뭐지 속이 찼는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오 속이 단단하게 어우 찼습니다. 오오오 속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속이 단단하게 찼네요. 아주 꽉 찼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어디 이 정도면. 오, 김장 충분히 하고도 남죠. 응? 너무 꽉 찬 것보다는 오히려 엉성엉성한 게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네, 너무 길지도 않고 또 너무 짧지도 않고 아주 적당히 김장하기 딱 알맞은 크기로 잘 자랐습니다. 이거 언제쯤 뽑아야지 이게 되나? 이게 언제쯤 뽑아야 얼지 않고 괜찮은 거 하나 모르겠네요. 여기 쪽파. 쪽파는 진짜 쪽파가, 이건 쪽파가 아니고 대파같이 자랐네. 예, 그래도 이건 이제 쪽파. 쪽파인데 이렇게 대파같이 쭉 자랐지만, 예. 하도 내 뽑아주고, 예, 저도 쪽파김치 좀 담고. 예, 무도, 아우, 진짜 참. 김장이, 김장 배추가 아주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아주 충분히 나눔할 수 있고, 예. 무도 보세요. 무도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무도 지금 현재 무청김치 담아도 되겠는데, 무청도 너무너무 좋다,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서리가 살짝 내렸는데 그래도 이 무하고 배추는 서리 내렸는데도 피해가 없네요. 다행히. 이런 거는 진짜 와 너무너무 많이 컸다. 그죠? 너무 막 커도 문제인데 어우 좋아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도 여기까지 쭉 지금 무도 잘 심어서 어우 무 이런 거 너무너무 좋지 이런 거. 예. 무도 잘 자라고 있고 충분히 무도 자라고 있고 이 갓도 갓이 진짜 너무 빡시지 않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갓도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쯤에 뭐 김장하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그냥 이거 갓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밑에 녹임병 방지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배추는 잘 자랐네요. 11월 중순이 다가오면서 김장철이 가까워졌는데요. 이제는 수확할 준비를 하면서 각 작물이 마지막 힘을 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장배추, 무, 쪽파, 갓이 각각 잘 자라주었는데요. 힘든 기후 속에서도 관리와 영양을 꾸준히 주었더니 김장 준비에 필요한 소중한 재료들이 완성됐네요. 올해 김장은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들로 준비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